2018년 6월 24일 중국 안우성의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의사 량푸 춘.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에 출근했는데요. 그런데 뭐 이상하네.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자, 오전부터 심해지는 복통. 하지만 그는 통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날은 무려 8건의 수술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배가 아파도 뭐 본인 돌볼 시간은 아예 없겠네요. 그야말로 아플 새도 없이 진통제로 견디며 수술을 집도한 의사 량푸친. 그런데 세 번째 수술을 집도하던 그때 극심한 통증에 그만 주저앉고만 극. 심상치 않은 상태에 함께 수술 중이던 의료진들은요. 혹시 맹장 아닐까요?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그럴 수 있겠다. 자, 맹장염, 즉 급성 충수염을 의심했는데요. 하지만 그럼 이 환자는 어떡합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수술 진행합시다. 진짜? 결국 그는 진통제로 견디며 수술을 감행했죠. 그리고 모든 수술을 마치고 나서야 뒤늦게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의 병명은 모두의 우려대로 급성 충수염. 진짜네. 자, 심지어 의사 량푸친이 수술을 받았을 땐 이미 충수가 터져 어머. 맹장 주변에 고름이 퍼진 상황으로요. 아우. 긴급 수술을 받지 않으면 정말 최악의 경우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와, 저게 어떻게 터질 때까지 참고 수술을 해? 아니, 저 고통을 어떻게 참았죠? 와. 사실 전날인 23일에 그가 근무하던 병원에 정전이 발생을 했어요. 많은 중요한 수술들이 밀려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지체를 했다간 다른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환자를 외면할 수 없던 의사 량푸치는 환자를 위한 마음 하나로 진통제로도 견디기 힘든 통증을 정신력으로 버텨가며 수술을 집도했던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정말. 아, 존경스럽네요 진짜. 아, 도대체 진통제를 얼마나 세게 맞아야지 저 상황에서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진통제로 안 돼요 저 통증이. 이를 악물고 환사를 위해서 수술을 하신 거죠. 자, 의사 량푸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 역시 그가 진정한 의사다. 그래도 몸 돌봐가면서 수술하세요 선생님이라며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보다 환자가 우선이었던 의사 량푸친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我们医生生不起病，如果我们生病了，其实好多病人都在等着。